자, 여러분, 지난번 강의 때 제가 고무줄 찾아오라 그랬죠? 고무줄이 뭐예요? 자, 원자, 양성자, 중성자, 그다음에 쿼크, 그다음에 쿼크는 뭘로 만들어졌다? 스트링, 끈, 그렇죠? 그거 찾아오라고는 못 찾, 없었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거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이런 게 모여서 농축이 되면 쿼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쿼크를 또 3개씩 모으면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 중성자가 모이면 원자 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나눠야 되겠죠. 자, 여러분. 구역질 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올라 그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위장 문제예요, 마음 문제예요. 예? 구역질 난다. 올라 그런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괜찮다가 어느 순간에 그런 막 올라 그런다. 어떤 순간에 그래요? 구역질 나는 말 들었을 때. 그렇죠? 예.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게? 배가 아프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특히 소화기,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유전자 자체도 뜻에 반응하지만 그 뜻이 우리 뇌 속에 들어오면 그 뜻이 뜻 속에 있는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우리 뇌파를 바꿔가지고 그것이 나쁜 베타파가 되면 결국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알파파가 되면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포들이 영향을 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무엇에 따라서 어떤 뜻을 품었냐? 부정적인 뜻을 품었냐, 긍정적인 뜻을 품었냐, 진선미의 뜻을 품었냐, 아니면 그 반대의 뜻을 품었냐, 정말 용서와 사랑의 뜻을 품었냐, 아니면 증오심과 분노의 마음을 품었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진다. 근데 이제 그게 유전자 차원에서도 그런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여요. 왜? 이게 전기적 반응이야. 왜? 우리 몸을 흐르는 뇌파와 생체 전자파가 즉각적으로 변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유전자가 그런 즉각적인 나쁜 반응을 하니까, 우리의 그, 심장에도 그런 반응이 적극적으로 와요. 오면 화가 나면 심장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팍팍 뛰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고민이 많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소위 부정맥이 올 수도 있어. 부정맥. 저도 이 부정맥에 한번 걸려봤어요.
우리 아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 있을 때,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 부정맥으로 고생했습니다. 자, 일단 심장에도 오지만은, 위장에, 주로 위장에 제일 빨리 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옛날에 그 예민하던 때는 테레비를 보고 안 입고 와 죽겠다, 구역질 난다, 그러면 밥맛이 즉각적으로 뭐예요? 딱 떨어져. 그러면서 위장세포에서 이제 소화 물질을, 소화 효소를, 뭐 소화 효소를 뭐 쉬운 얘기를 하면 소화제, 얘를 생산해낸 유전자 다 꺼져버려. 그 소화제가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먹은 것도 얹혀 소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그만큼 우리의 이 소화기, 특히 위장은 굉장히 무선적이에요, 정신적이에요. 예, 네. 아주. 그래서 이 위장장애, 소화장애, 소화 불량 이런 것은 다 우울증하고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면에서 나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장악하고 있을 때, 그러면서 내 뇌파가 알파파가 아니고 어떻게 항상 베타파일 때는 뭐 위장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베타파 때문에 그 위장 세포에 유전자가 꺼져 가지고 이제 소화 효소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위장 장애가 있는 거를 자꾸 우리는 위장병이라 그래요. 그 위장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사실상 위장병이지, 진실로 치면 그거는 마음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모든 유전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는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위장병이라고 생각하고 위장약을 자꾸 먹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 먹을 때만 소화제를 먹으니까, 먹을 때만 조금 뭐요, 소화가 되는 듯하다가 또 뭐 그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소화제 먹고 위장장애 소화 불량을 치유할 수가 없는 거요. 그렇게 약만 먹는 것은 결국은 표면적인 증세 치료에 불과하지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제 마음이 아 생기라는 것이 있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정말 나는 지금까지 나는 믿지 않았어도 그 생명은,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유전자들을 어떻게 다 이렇게 조절하고 돌보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새로운 깨달음을 탁 가지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모든 것을 너무 비판적으로 봤고, 부정적으로 봤고, 내 생활 속에는 모든 것이 불만이 가득했고, 이제 이런 걸 깨달으면서 내가 한번 다시 긍정적으로 어떻게 내 마음을 돌리자, 알파파로 만들자, 이러면서 이제 군것질 간식도 하지도 않고, 이제 짜고 맵고 너무 자극성 있는 음식도 먹지도 않고, 이제 건강식을 시작하면서 노래도 부르기 시작하고, 한번 주책도 내보고,
오늘 오후에 많이 주책 바가지 노릇 많이 했죠. 예. 네. 그래서 이 주책을 좀 부려야 돼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책을 부린다는 말이 주책이라는 말이 본래 뜻은 뭐예요? 술 먹고 난동 부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뉴 스타트 주책은 그 술주자가 아닙니다. 누가 책임지는 행동이 주책인 줄 아십니까? 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러니까 주책, 예. 좀, 주책을 좀 부려도 그다 누가 생명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주책 좀 부려도 책임져 주시죠. 뭐.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위장의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위장이죠. 위장을 잘라놓은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위장 내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음식이 들어있고 여기에 위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식도이 올라가면 식도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식도 여기는 이제 식도 부분이고 식도와 이 위장 이 부위에 유문이란 게 있습니다. 분문. 자, 그리고 위장은 껍질을 벗겨보니까 여기에 근육층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결이, 근육의 결이 이렇게 간 근육이 있고, 또 이렇게 간 결이 있고, 또 이제 완전히 이렇게 간 결이 있고, 세 가지 종류의 결을 가진 근육이 3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래요? 왜 이런 결이 다른 근육이 세 층이 이렇게 죠? 예, 이래 있어야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위장이 그 주물럭해서 소화를 잘 시키도록 희한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장벽. 위장벽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위장벽을 조금 뜯어내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위장벽이죠. 벽인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멍들이 이렇게 있어. 여기 보면 그렇죠. 그 구멍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인데 왜 구멍이 있냐면 이렇게 세포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표면적이 어떻게 그게 엄청 넓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세 가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어디 갔냐. 자, 여기 보면, 요런, 제일 많은 하얀색 세포를 벽세포라고 그럽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봐야 돼요. 예, 조금만 더. 아, 벽세포. 핑크색. 이거를 좀 벽세포. 이 핑크색, 빨간색 세포들 쫙 있죠. 그렇죠? 이 벽세포들은 염산을 분비합니다. 염산. 그래서
이 위액은 아주 염산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염산이라는 산은 상당히 강력한 산이죠. 그렇죠? 염산. 그다음에 요런 세포를 부세포라고 그럽니다. 부세포. 부세포는 뭐 하느냐면 끈적끈적한 코 같은 점액을 분비해요. 왜? 그 위장은 점액을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위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끈적끈적한 점액을 분비해 가지고 위장 세포 벽을 어떻게 코팅을 해, 코팅. 그래서 산이 생산돼서 산이 있어도 그 위장벽하고 위산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을 안 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부세포들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주세포라는 게 저런 거. 주세포들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 그 소화제를 생산합니다. 그 이 세 가지 세포가 해서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산이나 이 소화제나 그 다음에 끈적끈적하게 하는 점액 생산이 세 가지 물질이 어떻게 다 적당히 그 비율이 딱 맞아야 돼요. 비율이. 예. 그래서 만약 끈적끈적한 이 점액이 잘 생산이 안 된다면 무슨 병에 걸리겠어? 그럼 위염에 걸려. 그렇죠. 위산이 자꾸 작을 해가지고 식도염처럼 위염이 걸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위염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위염에 걸리면 이제 제산제를 먹어야 돼. 위산이, 위산을 좀 억제시켜줘. 그 다음에, 박사님. 예. 주세포, 벽세포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모양이? 예,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는 확실하게 구분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진짜 부세포하고, 뭐 색깔도 비슷하고 이게 좀 그 뭐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다가 소화불량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 위산이 너무 많이 생산되면 위염도 걸리겠죠, 그렇죠? 위염도 걸릴 뿐만 아니라, 이 소화효소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위액의 위산의 농도가 적당해야 돼요. 그래야만 소화제가 생산이 돼서 소화를 잘 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 위산이 과잉 생산되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 그때는 열받았을 때예요. 예, 걱정, 근심, 두려움, 항상 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위산의 생산이 많이 돼요. 그러면서 이 소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는 꺼져버려. 그래서 소화제는 생산이 안 돼. 그러면서 점액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꺼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위산은 더 많이 생산되는데 위장을 보호해주는 점액은
덜 생산되고, 그러니까 위염에 아주 쉽게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 받으면 한다는 말이 뭐라 그래요? 속 상했다. 그런 거죠. 위장세포들이 상하는 거예요. 참, 우리 말이요. 굉장히 유전자 의학적으로 정확한 언어예요. 그래서 속상해 죽겠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 그런다. 구역질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기뻐지고, 내가 어떤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렇구나. 이제 좀 마음이 놓인다. 그렇게 되면 위산생성이 어떻게 적당히 이제 줄어들고 소화제 생산은 다시 많아지고 점액생산도 다시 회복돼가지고 위장이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어떤 정상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아무리 약을 써도 어떻게 계속 만족스럽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약효만 떨어져서 한 두세 시간 후 되면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나이 39살 때까지 계속 이 위장 소화장애 저 소화 불량 때문에 참 그리고 십이지장 궤양 이런 것 때문에 십이지장 궤양도 왜 생기냐면 위산이 너무 많이 과다 분비되면 십이지장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도 기분 나쁘면 아주 기분이 나빠도 더럽게 나쁘다 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뭐라 그러냐면 진짜 구역질 난다는 뜻입니다. 이게 disgusting이란 말이 있어요. disgusting 그래요. 아주 이 disgusting 할 때는 아주 표정도 풍부한데 disgusting. 그 dis라는 말은 dis라는 것은 불편하다,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this 그 다음에 gust 더는 이거는 위장 또는 장을 뜻합니다. disgusting, disgusting.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봐도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왔느냐, 어떤 뜻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 장의 작동도 어떻게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결국 이것도 결국은 알파파와 베타파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하루의 세 끼를 어떻게 먹는다?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얼마나 먹는다? 적당히 먹는다. 그럼 우리 선생님 또 물어봐야지. 얼마가 적당이냐? 자, 물어보셨다 치고 제가 대답할게요. 얼마가 적당이냐라고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각 끼니 때마다 적당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은 나도 몰라요. 이상구 박사도 몰라.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그럼 적당이라는 걸 어떻게 정해요? 사실 적당량이라는 것은 내가 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정해요, 그럼? 그건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러나 다 적당히 얼마만큼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왜? 음식을
뜨고 있으면 누가 뭐라 그럽니다. 누가 뭐라 그래요? 상구야, 아마 됐대. 너무 많은 것 같다. 어, 이 정도면 됐다. 그만 집어라. 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게 이것을 이거 하시는 이거를 하는 존재가 누구라고? 정신님이라 그래요. 왜? 우리가 먹을 때도 정신 차리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먹는 사람은 적당히 떠서 꼭꼭 씹어서 잘 먹습니다. 그럼 정신 없이 먹을 때를 우리가 어떻게 먹는다 그래요? 정신 없이 처먹는다 그래요. 맞죠? 우리 말이 너무너무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성령, 정신님이 없으면 어떻게? 악령에 지배되고 있으면 먹는 것도 주체를 못해요. 그리고 막 뭐가 땡겨? 술이 땡기고 막 더 맵고 더 짠 거 막 땡기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어떤 마음을 어떤 뜻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먹는 패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건강식이 생각했던 것보다 뭐예요? 건강식은 이제 앞으로 먹는 뉴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건강식을 먹어야 된다고 할 때, 야, 그것도 이제 먹는 거 맛대가리도 없겠다. 그러고 왔죠, 여러분. 아, 근데 뭐 보니까 맛대가리가 괜찮죠. 예. 네. 네. 그게 다 여러분의 뭐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많이 변해서, 아마 제 강의를 안 하고, 그냥 드리면 이거 맛없다고 그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압도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지, 생각이 달라지면서 모든 게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 에 따라서 위장의 기능도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그 간식을 하지 않고 이 소화기 위장을 끼니와 끼니 사이에 충분히 어떻게 충분히 휴식하는 시간을 줄 때 그때 이제 소화력도 충분히 쉬었으니까. 소화력도 강해지고 이게 자꾸 군것질하면 이게 위장이 계속 소화기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쓸데없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위장 장기가 피로가 쌓이기 시작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질문. 응? 위산 저하. 갑상선 기능 항진도 있고 뭐도 있어요? 기능 저하도 있고 그래요. 고혈압이 있냐 하면 저혈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떨어졌다라고 할 때는 기능이 어떻게 이제 고혈압 그러면 이 기능이 너무 뭐요? 막 강하게 심장이 강하게 더 세게 피를 뿜나. 안 건데 저혈압 그러면 이 뿜는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산 저하, 위산이 충분히 안 나온다, 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산은 많아도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문제가 되고 위산이 적어도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 위산이란 건 그만큼 적당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 저혈압도 사람의 그 생각, 어떤 뜻을 품느냐, 내가 어떤 성격이냐, 이런 데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혈압이 올라가요. 똑같은 스트레스인데 어떤 사람은 혈압이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떨어진 사람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고 하면, 우리의 그 이제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이 과다 분비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게 저하가 돼 버려요. 그 이제 이 과다 저하 이거는 거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트레스 탁 받으면 혈압이 쫙 올라가는 사람들은 주로 성격이 이제 확달하고 이 외향적이고 화가 나면 어떻게 또 화내고 그러면서 이제 혈압이 쫙 올라가고 하는데 이제 이 암 타입이나 자가 면역 타입, 그렇죠? 관절염, 뭐 아토피 이런 타입들은 척추 협착증, 척추관 협착증 이런 갑상선염 이런 자가 면역성을 앓는 타입들은 주로 어떻게 해요? 화내기보다는 어떻게? 눌러요. 자기를 억제하고 참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런 분들의 몸은 억제 기능이 더 활발하게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우리 몸을 활성화시키는 물질을 여러분 잘 아시는 아드레날린, 누구나 다 잘 아시죠? 아드레날린이 많이 생산되는 사람이 있고, 이 아드레날린과 정 반대 역할을 하는, 억제 역할을 하는, 이것도 아자로 시작하는데, 아세틸 콜린이라는 물질을 많이 생산하는 타입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억제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위산을 어떤 똑같은 스트레스 받을 때 한 사람은 위산이 더 많이 생산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 그 그 여자들이 너무 이쁘면 병이 많다 그러잖아요. 왜? 예. 네. 그래서 미인들은 뭐 옛날부터 오래 못 산다. 왜 그럴까요, 그거? 이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관심이 많아.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호박들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 왜? 아무도 관심이 없어. 관심 없어.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관심이 없어. 다른 사람의 관심이 전혀 없으면 스트레스 더 받을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쁘면 말이 많잖아. 그리고 또 이쁘면 착해야 돼 또. 근데 속에는 별로 착해 안 착해. 안 착해. 네, 속에는 요거 아주. 그런데 표정 관리를 착하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복잡해요. 이쁜 사람들은. 네. 이제 그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해. 와,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니까. 그리고 또 이쁜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도 쳐다보니까 또 긴장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또 이쁜 사람들은 남자들 지나가면 반드시 자기를 쳐다볼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뭐 뭐가 바쁜지 안 쳐다보면 그것도 김새. 그런데 호박들은 쳐다보건 안 쳐다보건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긴장을 그러니까 상당히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예. 예? 예? 우스운 질문 대환영입니다. 왕사님이 볼 때는 여기 오신 여성분들이 전부 다 수다운 보입니까? 아니 그런데 뉴스라도 오시는 분들은 대개가 다요. 대개가 다. 호박들이 잘 없어. 아 그러니까 암에 걸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뭐 별로 안 웃 안 웃음네. 지금 저 주세포로 소화제를 분비를 한다고 하셨죠? 주세포. 예. 그다음에 두세포, 벽세포는 염산을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염산도 소화제 아닙니까? 예? 염산이 소화제거든요. 그 염산 소화하는데 염산이 필요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염산이 분비가 안 되면 그 또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많아도 탈이고 적어도 탈이야. 그래서 염산 농도가 적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pH가 2 정도가 될 때 제일 좋고 이제 pH가 떨어질수록 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산이 강해질수록 소화가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소화효소를 산이 너무 강하면 이 산이 소화제를 파괴해요. 그래서 예. 네. 그 문제는 딸이 너무 이뻐서 딸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이 사실은 이 너무 억제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뭐 옛날부터 이제 그 특히 이제 엄마나 혹은 아빠가 되게 무서웠다.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어리광도 못 부렸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자꾸 이제 그리고 또 착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긴장하고 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억제가 되는데 억제가 되는 게 조금 더 문제가 좀 커요. 과다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산이 점점 억제되기 시작하면
위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모녀가 방 안에서 많이 깔깔거리고 웃어야 돼. 박수를 치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뭐 물어볼 거 있어요? 그렇죠. 소화제를 분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서 소화제가 생산이 안 되면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 먹어야죠. 그 소화제는 어디서 오는 소화제냐? 소소화제입니다. 소의 위장세포가 생산해내는 옛날에 그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 어릴 때 소화제로 유명한 게 있었죠. 페스탈. 생각나요? 그게 소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소 세포에서. 그래서 사실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소화 안 된다는 사람 참 못 봤어요. 제가 의사로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화 안 된다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래서 한국서는 막 그 신문에 막 그 소화제 광고가 대문짝하게 났는데 뭐 텔레비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소화제 광고 없어요. 예. 네. 위가 활발하게 주물럭거리질 않는다. 그것도 다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억제하고 그러니까 시집살이 한다고. 그러니까 저 윤회는 시집살이 하는데 못 보겠네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 또 모신다고 막 이러면 이게 위장 운동도 활발하지 못해. 그래서 이게 다 마음 놓고 웃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로 진선미 속에서 좋은 얘기 듣고 그래서 진선미로부터 힘을 받고 그렇게 돼야 이 장 운동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뉴스타트밖에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하면 다 그대로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해. 아시겠죠? 자, 또 궁금한 거. 뉴스타트 음식에는 생선도 없고 고기는 없는 거. 그 말 나올 줄 알았어. 제가 뉴스타트 음식에 대해서는 2시간 강의를 할 겁니다. 그 아마 내일이 되겠네요. 자, 이제 그게 이게 이제 여러분 또 여러분 중에 이제 갱년기 장애로 오신 분이 계신데 이 갱년기 장애라는 거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 폐경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폐경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생리가 끝날 때 생기는 게 갱년기 장애지만 생리가 끝나는 거하고 폐경하고는 사실 상관이 직접적으로는 없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제가 단정 지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생리가 끝난 분들도 갱년기 장애가 전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세월이 갈수록 더 많아져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그때 50대였는데 갱년기 장애로 막 화끈거린다, 땀난다, 뭐 막
너무 고생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 어머니 그 50대 나이 때 다 모두가 다 뭐 99%가 다 갱년기 장애를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폐경이 오면서 갱년기 장애 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서구 사회, 미국, 뭐 영국 이런 데 가 보면요. 천만의 말씀. 50이 지나도 생리가 끝나도 어떻게 해요? 멀쩡해. 갱년기 장애를 몰라. 여러분 중에도 갱년기 장애를 모르고 사신 분들 계시죠? 예, 네, 손 들어보세요. 여러 명들. 아니,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오, 저는 무슨 고등학생인 줄 알았네. 예, 미니,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예. 야, 보세요. 여러 명 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 다시 한 번. 예. 여러분이, 이제 이분들 얼굴 좀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이제 갱년기 장애가 오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여성 호르몬 생산이 뚝! 그치는 거예요. 갱년기가 생리가 끝나는 것과 거의 동시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 갱년기 장애라는 것은 폐경이 오면서 오게 돼 있는 게 그 오는 게 정상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러면 왜 한국 여성들은 폐경이 오면서 폐경과 동시에 여성 호르몬 생산이 뚝 그치냐 이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거의 뭐 반반에 한 50% 미국 여성들은. 왜 그럴까? 그것도 알고 보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성 호르몬 생산이 뚝 그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하면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뚝 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왜 꺼지는 사람이 있고 안 꺼지는 사람이 있냐? 네? 이거예요. 제가 한번 옛날에 제가 미국서 뉴스타트를 하고 있을 때 경상남도 그 유치원 뭐 연합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총회장 되시는 여자분하고 이제 또 어느 유치원 원장 총무 되시는 그 우두머리가 둘이가 다 유방암에 걸려서 왔어. 그래서 이 두 분이 역시 유치원 원장을 하고 살아서 그런지 다른 여성들보다 활달해요, 안 해요? 그렇죠? 활달하고 이분들은 어느 정도 사명감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뭐 집에서 놀기보다는 어떻게 그 아이들을 아주 잘 교육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교육적, 그런 교사적 사명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뉴스타트를 다 가르쳐 드리니까 아주 막 오케이 나는 이제 열심히 이거 나 그 두 분이 뉴스타트 해가지고 유방암이 두 분이 다 싹 나버렸어.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요. 막 그 원장 선생님들이 막 다 어떻게 나셨나. 그래서 이분들이 이 두 분이 유치원 때부터 뉴스타트를 가르쳐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온 그 회원들을 그 온 경상남도 내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 설득을 해가지고 박사님을 미국서 모셔와가지고 우리 경상남도 내 유치원에서 뉴스타트 가르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뭐 비행기 표도 보내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여수 그 어느 요양원에 이제 그 장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 선생들이 한 그때 한 거의 100명 정도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교육을 일주일 동안 이제 했어요. 이제 하면서 제가 그 갱년기 장애 생각이 나서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는 대개 뭐 그 당시에는 폐경도 빨리 왔습니다. 요즘 50대 들어가서 이제 폐경이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주로 41, 42, 43. 그때 그러니까 빨리 늙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왔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갱년기 장애를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이니까 다 40대 후반, 5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갱년기 장애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40%밖에 안 돼. 60%는. 이거는 놀라운 비율이야.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꺼지는 사람이 있고, 여성 호르몬 유전자가 꺼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안 꺼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활동을 하는 사람들 늦게 활동을 활발하게 잘하시네.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만 모인 그 단체에서는 그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라면 주로 하루 생활을 어떻게 활발하게 사는 거야. 산토끼, 스토끼야도 하고 얼룩송아지도 하고 그렇죠. 뭐 이러니까 맨날 아이고 이쁘다 춤추고 응. 이렇게 사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예, 네, 즐겁게 지나간다 이거지. 네? 그렇게 사니까 유전자가 안 꺼져. 폐경이 왔는데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미 있게 산다. 그리고 자기의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 없어요. 왜? 이 꼬맹이들을 어떻게 더 좋은 인간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다 가르치고. 예. 그러니까 유전자가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 그 당시에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폐경이 딱 왔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아 이제 나는 여자로서 끝났구나. 그래서 뭐 여자가 뭐 여자의 가치가 뭐 아기 낳는 데만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슬프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나 있잖아 끝났어. 그러면 친구도 뭐라 그래? 나도 얘기 안 했지만 나도 끝났죠. 그러고 같이 울고 이 배경이나 생리가 끝났다는 그 자체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대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생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버리면 우리는 끝났어.
그럼 끝났어라고 생각하면서 친구들끼리 전화 대놓고 서로 울고 뭐 이랬어 하면 여러분 뇌파가 어떻게 되겠소? 그렇죠. 베타파가 돼 가지고 그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 왜 자꾸 주인님이 뭐라 그래? 우린 끝났대. 그러니까 유전자가 뭐예요? 끝났대니까 우리 끝내자. 문 닫자. 그래서 폐경 폐는 뭐예요? 다 문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 명칭도 아주 부정적이야. 여자로서 이제 문 닫았다. 그게 뭐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왜? 100명 중에 60명은 아직도 문 안 닫았는데, 유전자가 안 꺼졌는데, 왜 40명은 꺼졌을까? 그 생활에서 유치원 원장으로서의 생활에서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 부형들로부터 맨날 스트레스 받고 아이고 이놈이 먹고 살려니까 뭐요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은 폐경이 오면 유전자 꺼진단 말이에요. 그 생각과 그렇게 연관이 돼 있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우리 손 드신 분 여기 앉아 계신데 이 보세요. 손 드신 분들 주로 상당히 무선적 사람들이요. 긍정적인. 예, 적극적인 사람들. 활동가들이야. 그렇죠? 죽치고 짓고서 그 앉아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런 여성들의 남편들이 애를 좀 먹습니다. 왜? 자기 주관이 뭐예요? 주관이 뚜렷해요. 뚜렷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여사님 남편 오시면 아주 보세요. 얼마나 순하고 말 잘 듣는다. 그래서 그래서 자기 주관들이 탁 있고 그래서 여러분 본부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 대하여 좀 그렇게 참 착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치매를 봐도 어떤 분들이 치매 잘 걸리냐.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그 갱년기 장애로 아주 심하게 고생하는 분들이 동아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는 폐경이라는 명칭을 폐지했대요. 그러니까 폐경보다는 폐자를 버려버리고 무슨 자를 썼냐면 완수했다. 책임을 완수했다. 그래서 완경이다. 우리는 완경자들이야. 우리의 책임을 뭐예요? 영광스럽게 완수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같은 말이라도 무엇을 바꾸자? 뜻을 바꾸자. 왜? 우리들은 뜻에 반응한 뜻이 중요한 인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치매도 보니까 하루하루를 그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 보니까. 그 수녀님들의 일기장을 이제 참고로 다 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수녀원에서 그래서 이 과학자가 연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유명한 치매 연구 결과인데, 그것을 수녀 연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이 타임지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수녀 연구. 보니까 어떤 수녀님들은 60대 초반에서 벌써 치매가 오고 있고, 이런 수녀님들은 70대, 80대인데도 기억력이 총총해.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를 이제 그 대입을 해서 연구를 해봐도 별 차이가 없었고, 차이가 아주 분명히 나는 것은 뭐냐면 일기야. 젊었을 때부터 써온 일기.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일기장이 촘촘할수록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장이 촘촘했다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하루하루 삶을 의미 있게 살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많은 수녀님들 중에 아주 일찌감치 치매가 온 수녀님들은 주로 일기장에 쓴 것이 별로 없고 주로 텅텅 비어 있고, 썼다 해서 이렇게 보면 내용이 별로 없어. 주로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왜 수녀가 되었을까? 오늘도 뭐예요? 의미 없이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만사가 뭐예요? 귀찮다.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내가 생각 안 하는 쪽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세포는 죽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부디, 예? 뉴 스타트 정신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인간이 그릇, 그릇이라고 하면, 이 그릇이라고 하면, 이 그릇에 뭐를 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 그릇의 가치가 결정돼. 같은 그릇이라도 술이 담기면은 그 그릇은 술잔이 되고, 오줌이 담기면은 네, 오줌잔이 되고.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라는 그릇,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으면 가장 그릇다운 그릇이 될까? 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면 모든 것이, 모든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 그릇에 돈만 담으면 돈 그릇이 되고, 공부만 담으면 뭐요? 공부벌레가 되고. 그런데 생명을 담으면 여러분 정말,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이 생명을 담기 위하여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 사랑을 서로서로 나누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정말 나는 새 그릇,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 위장을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의 뜻, 진선미에 따른 뜻, 그 생명을 담는 여러분이 되셔서 모두가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